다음 여행지는 어디? 이곳은 울산 도심 한복판. 아니, 여기로 여행을 떠난다고요? 와, 여기가 바로 울산의 젊은이들이 다 모인다는 거리인데요. 지금 저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네요. 가볼까? 어마어마한 인파. 그 사이에 굵디 굵은 웬 줄이 보이고 신명나는 사물놀이 시작. 알쏘 알쏘. 뭐 일단 신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이유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말에 머리를 가지고 하는 놀이 뭔지 아십니까? 말춤이 아니고요, 이말 저말도 아니고요, 바로 이 줄이 주인공이랍니다. 지금부터 보십시오. 거대한 줄의 정체를 밝히기 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플래시몹. 음악에 맞춰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민들. 이제 곧 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또 줄다리기를 해서 동군이 이기면 뭐 또 가정이 평안하고, 네, 서군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쪽 이겨도 좋은 거네요. 네, 다 좋은 겁니다. 아, 바로 모두 줄다리기를 위해 모였답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당겨 당겨.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어느 쪽이 이기든 마을에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옛 조상들. 이기기 위한 작전은 힘을 모아갖고 한목에 당겨야지. 으쌰 그렇지. 으쌰 그렇지.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진 울산의 큰 줄 당기기. 울산의 전기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줄에 걸어 당겨 잡아오자는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 이번엔 꼭 이기고야 말겠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당겨 당겨. 서서히 움직이는 거대한 줄. 이번엔 아비가일 승리.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으쌰차참 달렸다네. 내 팀이 이겼습니다. 320년 전통을 이어 지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은 마도이 축제. 우리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고마워 안녕. 그다음에 뭐 풍년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울산까지 왔는데 울산의 먹거리 맛 안 보고 가면 섭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먹거리 투어로 가볼까요? 갑시다. 축제와 함께 더 뜨겁게 불타오른 전통시장. 여기서 불쇼도 해주시네. 우와 맛있겠다. 다양한 먹을거리로 가득 각양각색. 참으로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죠? 보니까 뭐 닭꼬치에 닭발에 스테이크에 뭐 삼겹살에 없는 게 없습니다. 와, 이건 또 고민이네요. 뭐부터 먹을까요? 아비가 선택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불쇼와 함께 익은 소고기 타닥기. 받자받자 바로 입에 쑥. 이게 바로 전통시장 탐방의 묘미죠. 양념 탕들입니다. 어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절로 엄지척이 나오는 맛인가 보다. 먹을 것도 많고 활기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